디지털 아카데미 상기입니다. 디지털 아카데미 3기 이상철입니다. 강태진입니다. 김민지라고 합니다. 정승연이라고 합니다. 전상협이라고 합니다. 수료를 앞두고 있는 이혁준이라고 합니다. 김민이라고 합니다. 이선우라고 합니다. 이건 몸으로 봐. 전시 디자인 쪽 일을 했었고요. 장애 유형이 시각이어서 사무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길을 찾다가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계열 회사에서 1년 6개월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 뒤로 이제 이직을 하려고 했었는데 대안이로 많이 아무래도 사람과 커뮤니티해야 했는데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지만 정규직이 없다 보니 디지털 아카데미 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적지 않다 보니까 밖에 있는 교육과정을 들을 생각이었는데 금전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이 됐었습니다. 수강생, 교육생 모집 공고라고 해야 될까요? 디지털 아카데미 홍보가 올라와가지고 혹시 지원을 해보는 게 어떠냐?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여기서 좀 더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추천을 해주셔서 이제 면접을 봤는데 붙어가지고 지금까지 배우게 됐어요. 알고 계셔야 된다. 작은 나눔이 가져온 새로운 배움의 기회. 포스코 1% 나눔 재단은 기부가 아닌 기회입니다. 공부만 내가 열심히 하면은 모든 게 지원되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교통비가 많게는 한 10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부담을 되게 많이 덜었어요. 거기에 장학금이랑 숙소비 지원해주는 거랑 저는 그래도 성적 장학금을 대부분 받았는데 저번 퍼블리싱 때 몇 번 받아봤습니다. 너무 한 번은 받아봤습니다. 수료 이후에 이제 취업 진행 과정이 제일 큰 혜택이 아닌가. 기업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바위에 계란치기 측 같은 좀 힘든 면접이 아니라 그걸 인지하고 좀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면접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나 기회를 만날 수 있는 세상,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포스코 1% 나눔 재단은 장애인 디지털 아카데미를 통해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전에는 고민이 많이 할 때였는데 여기에서 공부를 시작하고서는 그런 편견들이 이제 깨지고 힘은 들지만 진짜 개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주고 있구나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코딩이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실패란 게 새로운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이런 디지털 아카데미를 만들어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 소프트웨어 협회라던가 고로 디지털 아카데미 포스코 1% 나눔재단 관계자분들과 따뜻한 동행 관계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응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막에 길을 잃은 것 같았는데 꿈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자람이 없어서 이제 행복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의 나눔으로 새로운 세상을 배웁니다. 장애인이 사회에 나가 꿈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데미는 계속됩니다. 디지털 아카데미는 나에게 출발점이다. 나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곳이다. 꿈이다. 아침 8시 같다. 변함점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든든한 지원자다. 이정표이다. 저에게 나침반이었습니다.